엔비디아가 4.1% 급등하며 사상 최고가인 143달러 선까지 올라섰습니다. 올 들어 상승률은 무려 195%, 어느덧 주가 150달러 선을 향하고 있는데요. 이에 따라 시가총액은 3조 5,200억 달러까지 불어나며 시총 1위 자리 탈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. 지난주 CFRA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 월가 IB들의 목표가 상향이 이어진 영향과 더불어 빅테크주들의 실적 발표가 임박해 있는 점이 투심을 끌어올렸다는 풀인데요.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, 메타, 테슬라 등 주요 고객들이 AI 투자를 늘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. 4분기 양산에 들어가는 최신 AI 칩 블랙웰의 경우 이미 1년치 공급량이 완판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죠. 이번 주 수요일 테슬라를 시작으로 M7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본격 이어지는 가운데 엔비디아가 실적발 추가 랠리를 보일지 이목이 쏠립니다. 국채금리의 급등에 주택건설 및 부동산 관련주들이 동반 급락했습니다. 트럼프의 당선 기대감이 높아지며 미국의 재정적자가 확대될 거란 우려감 속 장기물 채권에 대한 공격적인 매도세가 나타났는데요. 이에 10년물과 30년물 금리가 나란히 10bp 이상 치솟았고